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. 어느 날 왕이 그 사람을 부르자 그는 무서웠어요. 그래서 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. 첫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.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궁전문 앞까지만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.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 친구는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하고 왕에게 잘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.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의미해요.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겨도 죽을 때는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해요.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가지만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요.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의미해요. 선행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해요.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.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항상 좋은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답니다.